여기 EMTEC 9600 GT 있나요? 9600 GT요? 아직 있기는 한데. 그런데요? 그게 지금 단종이라 추천하기 좀 그런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단종됐다고요. 지포스 GT240입니다. 그런데 9600 GT 혹은 GTS 250이 시장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웬 GT240?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고성능 신제품을 추가하는 게 우리 유저들의 마음인데 말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9600 GT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 알아보니 이 GDDR5 메모리를 단 GT240이 9600 GT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단종된 9600 GT를 찾아 헤매시던 분들은 이제는 GT240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가격을 비교해볼까요? 오늘자로 정규 사양 9600 GT 최저가가 104,500원입니다. 그럼 GDDR5 메모리를 넣은 제논 지포스 GT240 마스터 HDMI D5 512MB 최저가를 보면 네, 99,000원입니다. 오히려 성능 좋은 GT240이 만원 가까이나 더 싸네요. 그런데 GT240은 출시 초기에 몇 가지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격이 조금 비싸다. 두 번째, 성능이 애매하다. 세 번째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그렇다면 지금은 첫 번째 가격 문제 해결됐고요. 두 번째 성능 문제 GDDR5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GT240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벤치마크 한번 해볼게요. GT240은 40나노 공정이거든요. 40나노 공정까지 낮아진 그래픽카드 잘 없거든요. 먼저 발열온도입니다. 자세히 보면 히트파이프도 없는데요. 플로드 10분 후 과연 얼마를 나타낼까요? 이어서 스트리트 파이터 4를 돌려봤습니다. 어쩌면 성능보다 중요한 것 하나, 40나노미터 공정의 특징, 즉 소, 비, 절, 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9600 GT와 비교해보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9600 GT는 단종이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각자 좀 찾아보시길. 마지막으로 완전 소중한 GT240의 장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제부터 지포스 제품도 GPU에 HDMI 오디오 코덱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HDMI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영상뿐 아니라 음성까지도 같이 출력이 되는 거죠. 네, GT240. 오늘은 이엔텍 제논 지포스 GT240 마스터 HDMI D5 512MB를 살펴봤습니다. 이는 전력 소비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성능을 높인 오버클릭 버전의 맥스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만일 지금이 홈쇼핑 방송 중이라면은 쇼호스트가 이런 멘트를 했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방송 10분 만에 매진이 되고 말았어요. 저도 정말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요. 저도 제작진도 정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